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나눔 단체의 회원이 직접 참여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눔의 가치가 생활 속의 가치로 뿌리내리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부터 3일간 계속된 이번 포럼은 대중 참여와 전문가 참여, 생활 지역 프로그램 등 22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자원봉사센터나 대한적십자사, 새마을회 등 나눔 실천단체 회원 6천여 명이 참여하면서 생활 속의 나눔이라는 인문가치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행사 외에도 다양한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난민교육 후원단체인 ADRF는 교육을 통해 꿈과 희망을 준다는 슬로건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모금 활동이나 정기 후원자를 모집하고 동화책을 영어로 번역해 전달하는 등 나눔의 세계화를 실천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주는 걸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걸 나눠주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음악과 문학, 다큐 영화를 통해 인문 가치를 공유하면서 참여자에게 감동을 주고 이웃들의 아픔과 삶을 나누는 다양한 기획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도 이번 인문 프로그램이 국민 통합은 물론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는 뜻깊은 행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동시는 인문 가치 포럼의 확산을 위해 내년에는 인문 가치 대상의 신설과 시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문 가치 대상 이런 것을 또 전 세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문 가치 대상도 한번서 수상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가치 포럼이 이제는 정신적, 인문적 영역에서 벗어나 정치와 경제, 사회적 나눔으로 그 외인을 넓혀 나갈 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